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예, 이번 주, 또 야구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인이 만든, 대한민국 야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미국,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4개국을 포함시킨 야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개는 미국이 맞겠죠. 근데 미국인은 잘안 보이네요. 예. 이치로가 있으니까, 예, 메이저리그도, 포함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대만리그, 일본리그, 한국리그가 합쳐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인이 스킨을 입힌 거래요. 그 전에 이제 KBO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들이 입힌 건데, 일본인이 입힌 KBO 리그는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래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경음악이 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화 이글스를 전 고르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새로 만든 캐릭터들도 몇개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없었던 또 이제 14년도 거죠? 예, 14년도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팀이랑 한번 붙어볼까요? 저희 롯데랑 한번 붙어볼까요? 롯데랑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도 검정색 아름답게. 자, 루키로다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요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엘버스 이거 추억에 클레이 엘버스 클레이 그렇게 욕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예, 유창식 선수도 있네요. 예, 이태양 선수도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이태양 선수 좋아하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웬만큼 다 고동진 선수도 있네요. 네, 정근우 선수. 근우. 자, 그리고 김태균 선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해본 바로는, 피해 선수도 그리운 데 있네요. 송강민 선수. 최진해. 3루수는 한상훈 선수. 예. 포수는 김민수 포수, 지금은 삼성에 가 계시는데. 자, 이학준, 이 누구예요, 이분은? 예, 잘 모르겠어요. 전범모 포수도 있고요. 김태환 선수도, 예, RF로다가 있네요. 자, 저는 이제 고동진 선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코치님이죠, 이제. 김태환 선수를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선수도 있는데, 포수는 그냥 김민수 포수로 갈게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될지. 이게 일본인이 입혔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중복되는 얼굴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스킨을 다 입히려고 노력을 한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모든 캐릭터를 다 입히진 못했지만, 그래도 모든 캐릭터에 새로운 얼굴을 좀 씌우려고, 기존에 있는 그 미국 캐릭터가 아니라 동양인은 동양인 캐릭터를 좀 입히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안지만 선수가 좀 생각나는 얼굴인데. 자, 집어넣습니다. 짚고 넣었는데 이게 볼인가요? 이건 펌파가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지금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패드가 조금 더 편해가지고, 예. 여기서 정근우 선수가, 최대한으로 그 일본분이 예, 만든 스킨 그대로 제가 수정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있는 스킨을 그대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장딴지를 안 보이는 선수가 장딴지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우, 이거 뭐 호수비예요? 자, 정근우 캐릭터일 텐데 엄청난 호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손아섭 선수 98억 축하드리고요. 예. 자, 이태양 선수 22번 직구 넣고, 이거 안타성 안타예요. 장타. 자, 어디까지 가나요? 피해 선수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2루까지 깔끔하게. 자, 실망스러운 피칭이고요. 자, 히메네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이죠. 예.
아, 볼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예. 자, 변화구를 넣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반자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손을 대야지만, 예, 조금 제구력이 그나마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예, 변화구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이 빠져버리면은, 주자가 한 베이스를 더 가기 때문에, 아, 포어볼이에요. 예, 걸른 거예요. 예, 제구가 안된게 아니고,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박종윤 선수랑 상대하려고, 이건 스킨 어느 정도 대충 봤을 때좀잘 입힌 것 같아요. 느낌이, 예. 후방망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네. 예. 변하고, 아우, 몸에 맞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구가 잘안 됩니다. 이게 대충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대충 누르면은 들어갈지, 이게 어차피 안 들어가요. 예. 타이밍을 변하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직구 위주로 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그 성능을 높여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또안 들어가요. 예. 또 볼넷이. 야, 이 직구로밖에 승부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은? 너무 지금 공이 안 들어가요. 아, 저거! 아, 야, 저거는! 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김태균 선수가 잡아줘야 되는 건데, 야,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예. 자, 지금, 강요 선수는 뭐 거의 똑같아요. 진짜 잘 입혔네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이 입히지 않고 기존에 한국 분들이 입힌 스킨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아마 있긴 있을 텐데 강민호 캐릭터는 조금 더 손을 본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예. 아, 이거는 뭐 중계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투합까지 잡고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예. 실점 안할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책으로다가 실점하고 말이에요. 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자, 떴어요. 잡아야 돼요. 피해 선수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아, 피해 선수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저 정도 만약에 안 잡았으면은 저 혈압 때문에 쓰러졌을 것이고. 예.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장원준 선수입니다. 장원준 선수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용규 선수인데 역시 장딴지를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장딴지를 안 보이는 선수죠? 아, 쳤는데 헛스윙. 예. 헛스윙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자, 장원준 선수 워낙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안타예요. 용규. 예. 용규 선수 안타 치고 나가는 부분인데요. 깔끔하게. 저도 이제 야구 좀 하기 때문에 이 김태환 선수네요. 김태환 선수도 외모가 비슷해요. 지금 얼굴이 안 나왔는데, 좀 잘생기게 잘 만들었어요. 조금 더 잘생기게 만들었는데, 2014년도면은 그래도 외모 좀 괜찮거든요. 미안합니다. 역시 장딴지를 보이면 안 되는데, 장딴지가 보이고 있어요. 자, 장원준과의 승부. 아, 잘 쳤어요. 안타예요. 테이블 세터인데. 자, 왜 고동진 선수를 2번으로 기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저는 지금 하고 있고, 김태환 선수만 제가 투입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 4번 타자 김태균이에요. 예, 되게 좀 이상한데요? 이용규 선수 타격 폼하고 좀 비슷한데, 실책! 자, 김태균! 아, 너무 느려요. 예, 너무 느립니다. 예, 피해 선수에게. 자, 피해 선수, 예, 과연 할수 있을지. 자, 쳤어요. 아, 잡히면서 점수 내지 못하고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 이태양 선수가 이제 잘 막아줘야 되는데, 자, 3루수. 자, 잡아서, 예, 잘 막아냅니다. 자, 김문호 선수가 이때는 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변화구를 몇개 제가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안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건 새로운 변화구인데, 먼진자, 짜잔, 에이, 야, 저건 아닌데요. 정근우 선수, 여기서 실책 아닌 실책을, 보여줍니다. 아, 저 장탄질에도 좀 걷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안지만 선수 같아요. 캐릭터가. 예. 포인트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안지만 선수가, 되고 말았어요. 아, 헛스윙. 예.
깔끔하게 지금 적어놓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싱커군요. 예, 혈압이 바짝바짝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정근우 선수의 깔끔한 수비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정훈 선수인데요. 예. 1대0으로 지고 있는 하나 이글스. 과연 오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자, 떴어요. 안타입니다. 자, 김태환 선수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태양 선수, 자, 싱커를. 이건 그나마 이제 공이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요거를 위주로 제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안타가 되면서 한점더 혼합하면서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힘내내지고요. 예. 집어넣어야죠. 그래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공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경기가 최대한으로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영상이 길어질수록 시청률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지금 불펜을 조금 제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누구를 임기영 선수 할까요? 추억의 이름이죠. 예, 하나이글스에서. 볼수 없는 윤근영 선수도 있네요. 박정진 선수도 준비해 놓고 히메네즈 막아내야 됩니다. 싱커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좀 집어넣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몸쪽 승부 가볼까요? 예. 헛스윙 돌지 않아요. 쓰리볼. 자, 어떤 승부가 나오게 될지. 이번에 막아주길, 빠집니다. 포볼이에요. 예. 볼넷 비율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 좀 막아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이닝만 잘 막아내도 이게 깔끔하게 시간 단축이 될 텐데, 이렇게 투아웃 잡고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투아웃 잡고서 자꾸 이러면은 더 힘들어요. 예, 혈압이 오를 수 있겠고. 예. 깔끔하게 막아내길 바라겠습니다. 루팅 삼진. 예, 잘 잡아냈습니다. 송강민 선수, 예, 장단지가 안 보이고요. 송강민 선수는 그 전에 만든 게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 한국군이, 예, 2017년, 16년도인가요? 예, 그때 만든 캐릭터가, 예, 요거는 이제 한국군이 더잘 만든 것 같습니다. 송강민 캐릭터는. 자, 잘 쳤어요. 안타예요. 자, 14년도 이제 스킨인데, 물론 이제 일본군이 만든 거긴 하지만,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예, 조금 이제 한 발자국 나가 있고, 최진행 잘 쳤어요. 이제 반격이에요. 예. 이제 이 이디스의 야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한상훈 선수예요. 번트 돼야 될것 같은데. 번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번트 떴어요. 예, 타격하겠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예, 그냥 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헛스윙. 예. 자, 주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뛸 준비해야 돼요. 예. 잘 쳤어요. 하지만 잡힙니다. 예. 자, 이거는 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자, 김민수 포수예요. 예. 아까 번트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자, 한 발자국 갔다. 김민수 안타예요. 이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주자, 3루 주자.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자, 몇 대몇이죠? 예, 점수 스코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용규예요. 예. 저희가 깔끔, 외모가 좀 틀린데? 예. 조금 일본인스럽게 만들었어요. 저 일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용규 캐릭터는, 이것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조금 더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쳤어요. 잡히네요. 예. 더블 아웃 될 뻔했어요. 자, 김태환 선수 잘해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안타치기를 바랍니다. 자, 김태환, 끝에 줘! 자, 2루, 제가 조금 성급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좋은 볼 들어왔을 때 배트를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양 선수로다가 일단 밀고 가보겠는데, 한점 찹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제가 기존 캐릭터로 하는 것 치고, 자동 수비 하나만 해놓고, 이제 선수들 난이도 하나도 안 올린 것 치고는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경기가 될지. 자, 커브 들어갔는데, 아, 저거 못 잡네. 아, 저건 안 되는데요. 자, 경기 지연이 너무 됩니다. 저 3회만 하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은, 3회에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김민수! 아, 저게 세이브예요. 김민수 선수가 볼로 저지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저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아, 저거 완전히 빠지네요. 한 베이스 더 줘요. 젠장. 자, 투수 교체하겠습니다. 도저히 뭐 버틸 재간이 없고,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할게요. 임기영 선수, 사이드암 선수인데, 자, 공이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집어넣었어요. 아, 제구력 좋아요. 3볼 상태에서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아, 저게 빠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근데 괜찮아요. 병살 노리면 돼요. 병살 노리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저희가. 자, 집어. 아우, 저거 어떻게 넘어가? 아, 여기서 경기가 좀 기울어지네요. 자,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 가기. 아, 이거 너무 안타 잘 맞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태양 선수가 잘한 거였네. 내가 괜히 교체한 것 같습니다. 자, 유격수. 아이, 저거 뭐야. 저거 병살인데, 원래. 병살인데, 이거를 실책이 나옵니다. 이건 좀 힘든데요. 저거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자, 쳤고, 자, 안타입니다. 자, 주자 들어올지. 아, 홈승부! 자, 여기서 3루! 아, 세이브예요. 자, 이닝 끝냈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원아웃이네요, 그러고. 임기영 선수 잘 집어넣었어요. 자, 떴습니다. 피해 선수. 자, 아. 이거는 뭐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들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마지막 공격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집어넣고 자 김태균 선수 왜 얘네들이 실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게임 캐릭터들이 이거 조금 제가 조정을 해놔야 돼요.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이 원래 이렇게까지 실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14년도 때좀 실책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입힌 스킨으로다가, 정면승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야구 게임도 최근에 안한지좀 됐기 때문에, 그좀좀 양해해줘야죠, 여러분들이. 여기 2반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꼭꼭 참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만 막아내자. 자, 이번 이닝만 막아내자 마음으로. 한대하 감독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감독 스킨도 이제 입히고, 물론 이제 2016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스킨을 입히기도 했지만 한국분이. 일본인 치고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이제 문화에 이제 한국 야구죠. 야구인들 스킨을 최대한으로 입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정근우 선수 안타예요. 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5회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따라가는 기미가 잘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번 이닝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타예요. 김태균 선수. 자, 주자 1, 2루예요. 이거 잘못하면 5회까지 가겠는데요. 저는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피해 선수, 자, 피해 선수가, 아, 잘 쳤는데 파울이에요. 자, 저 피해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피해.
자, 자기 쳤어요. 떴어요. 자, 안타. 안타. 잡아낸. 자, 그러나 정근우 선수 택업으로 3루까지 가고, 제가 홈런 노리려고 일부러 홈런 코스로다가 패드를 땡겨놨는데, 잘 안 되네요. 아, 잘, 아, 이거는, 자, 잡나요? 아, 못 잡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파워는 있는 거, 홈런 한번 노려볼까? 홈런 한번 노려볼게요. 예. 홈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죄송해요. 홈런 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이제 최진행 선수입니다. 아, 쳤어요. 안타예요. 자, 이 송강민 선수까지 그냥 타격을 시키고, 예. 너무 욕심을 냈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대타 한번 쓰겠습니다. 예, 그래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쓸만한 선수가 없어요. 예, 이양기 선수 대타 한번 쓰겠습니다. 예. 이양기 선수예요. 이양기 선수 과연 대타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이건 아닌데요. 예. 자,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얼굴 이양기 선수인데. 자, 아, 파울이에요. 예. 자, 성급한 모습. 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 이번에 들어와서 안타예요. 아, 이건 제가 잘 친 거예요, 이거는. 깔끔하게 제가 좀 쳤죠? 홈송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말로 찬습니다. 아, 저희 한화이글스도 이제 이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민수 포수인데, 여기도 대타 써야죠. 예, 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희가, 버틸 만큼은 버텼기 때문에, 자, 포수는, 아, 이 선수가 포수군요. 예. 네. 아, 이준수 포수인가? 이 선수가? 뭐, 아무튼 간에. 저희는 정범모 포수 대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모 포수. 예, 외모는 안 닮았네요. 누구죠? 예. 아, 볼이에요. 잘 봤어요, 제가. 예. 저런 볼에 좀 배트가 나오는 게 변화구가 저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지금 파울. 예. 자, 제가 최대한으로 점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헛스윙. 예. 자, 과연 마지막 타자가 되고 경기 끝이 날지. 아, 쳤어요. 안타예요. 예. 자, 제가 최대한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범호 선수 따라갔고, 이제 이용규예요. 예. 자, 8-4. 아, 쳤어요. 안타, 안타예요. 야, 이거. 근데 내가 여기서 점수 못 내면은 그냥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타이밍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탁탁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예. 좀 닮았죠? 예, 좀 잘생기게 닮았어요. 예, 잘 만들었어요, 저거는. 예. 아, 제가 참았습니다. 예. 저거는 홈런도 나올 수 있는 코스인데, 예. 아, 바깥쪽이, 잠깐, 안타인가? 안타, 안타! 안타예요. 아,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예, 지금 방망이가 다이너마이트 타선이에요. 예, 자, 나와가지고 원주나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예, 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예, 아, 참았습니다, 제가. 예. 좀 안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몰리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아, 이번엔 잘 참았어. 예. 이번에는 좀 빠질 것 같은데, 변화구에서 좀 당황했지만. 자, 들어왔어요. 안타예요. 아우, 지금 또, 예. 자, 주자 들어오나, 홈승부. 아, 예, 예. 들어가면 안 돼. 예. 저도 지금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아웃됐을 것 같았어요. 예. 자, 이러다가 제가 역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다가, 예. 자, 뭐죠? 예, 투수 교체를 한다고 하고요. 자, 다시 김태균 선수예요. 예. 아, 저 안 칩니다. 예, 좀 좋은 볼이 아니었어요. 예, 제가 좀 참아봤고. 예. 자, 들어오나요? 아, 지금 쳤어. 아, 야, 저거 투수가 못 잡았으면 안탄데 투수가 잡네요, 저거를. 아, 제가 따라갈 만큼은 또 따라갔기 때문에, 예,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5이닝까지이기 때문에. 예.
물펜도 또 준비를 해놓긴 해야 되겠어요. 예. 아, 내가 왜 약속을 했지? 따라가면은, 예. 따라가는 기미가 보이면은 제가, 예. 윤규진 선수 투입해 놓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남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희가 5회까지 가도록 지금 현재 4회고요. 예, 저 2점 차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타선 예, 여러분들이 칭찬이 필요할 때고요. 예. 지금 아무런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런 이제 캐릭터의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야, 저거 왜안 던지냐?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에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으니까 수비가 안 돼, 일단. 예, 송강민 선수가 14년도 때뭐 저랬던 것 같긴 하지만, 예,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으로, 예. 자, 들어왔고, 자, 병살, 병살, 송강민. 아, 지금, 아유씨. 넌 뭐하냐? 2루는 아웃 아닙니까? 2루는 아웃인데.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예. 아니, 2루는 아웃 아닙니까? 예, 세이브예요? 아, 여러분들,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제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수비를 너무 못합니다. 지금.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아,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아웃입니다. 송강민 선수 자리 잡았고요. 예. Next up, Darren Ford. 아, 좀 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너무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수비가. 예. 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넘어가면 안 돼. 아, 잡았어요. 아, 지금 그래, 잡았습니다. 하나의 글스가 최대한으로 그래도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해야겠는데, 체력이 좀 많이 빠졌죠? 예. 윤규진 선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불펜으로 나왔는데 체력이 빠져 있는 이유는 이제 불펜 투구를 별로 안한 상태에서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펜 피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 지금 슬라이더. 저거 조심해야 되는 게볼 빠지면 한명더 들어오거든요. 예. 제가 넣기가 좀 두렵긴 했는데. 아, 저건 아웃. 아, 저건 잡아야죠. 저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는 한상훈 선수인데요, 또 캐릭터가. 야, 수비 대장이 저걸 빠뜨렸어요. 예. 아웃카운트 하나만 어떻게 아또안 되네요. 예. 야 따라가면은 도망가고 예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하나의 글을 좋아해서 하나의 글 캐릭터를 골랐는데 지금 2점 차에서 다시 넉점 차. 이거는 콜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 경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실책으로다가 계속 점수를 주고 있고 예. 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 아이씨. 아, 이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야, 아우, 저게 웬 세이브예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일본 이거 스킨 입힌 분이 어떻게 편파까지 이거는 스킨을 입힌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진짜, 야, 이건 뭐, 예. 다음 이닝이 마지막이니까 교체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아웃이에요. 예, 한가운데 집어넣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예.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제가 역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쳐, 아이, 잘 쳤는데 아웃. 예. 송강민 선수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어요. 바로 너야. 하나의 카리스마 너야, 이글스 슈퍼파워 너야. 아이고, 예. 잘 쳤어요. 아이씨. 그 투수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투수는 못 잡는데. 아이, 잘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너무 힘들어요.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